이렇게 꼼꼼하게 아주 튼튼하게 포장해가 옵니다.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전용 가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패치 쓸 때 하나하나가 지금 여기서 부풀어 올랐거든요. 저쪽에는 꺼졌고 저리 꺼졌고. 근데 더 빨리 하려고 하면 이렇게 빈 병으로 패치병으로 두들기면 더 빨리 부풀어 옵니다. 더 빨리 부풀어 오는 게 보이죠? 이렇게 두들 경우는 더 빨리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이렇게. 이렇게 두시면 빨리 부풀어 오릅니다. 많이 부풀어 올랐죠? 이렇게 두툼하고 푹신해요. 단잠 호텔 베딩 구스타운 토퍼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크고 그리고 보세요. 보건력이 굉장히 좋아요. 푹신푹신하고 그리고 7층으로 되어 있어서 보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지금 거실에 걸어놔 펴놨거든요. 거실에 이제 보통 손님 오실 경우에는 이렇게 사서 요 대신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추석에 손님분들이 오셨는데 여기 주무시니까 피부에도 매끄럽고 그리고 침대를 사용하시던 분들이었어요. 근데 허리에도 부담이 안 가고 무척 좋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좋은 물건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아주 푹신푹신한 게 너무너무 좋아요. 구습 100%라서 보시면 보건력이 아주 좋죠. 가볍고. 그래서 이거를 들고 다니는 것도 좋고, 그리고 접어놨다가 다시 펴도, 이렇게 접었다가 펴도 보건력이 금방금방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계절용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든지 사용해도 되고, 특히 침대가 없으신 분들한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용해보니까 참 좋아요. 이거는 사실은 제가 사용할 겁니다. 여기는 제 방 침대입니다. 퀸 사이즈고, 그리고 침대가 오래됐습니다. 오래된 침대에 이 토퍼를 사용하면 너무 좋고, 자취하시는 분들, 특히 자취하신 분들은 비싼 침대를 못 사용하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 토퍼를 적극 추천합니다. 가방에 진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제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옆으로도 3단, 3단 접은 상태에서 3단 하니까 들어갑니다. 진짜. 자, 보세요. 들어가죠. 진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거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차종은 소렌토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다가 의자 눕혀가지고 깔아보니 사이즈가 진짜 맞췄는 것처럼 딱 맞네. 그래서 차박할 때 이렇게 깔면 너무 푹신푹신하고 좋겠네. 두 분이 차박할 경우에 충분히 누울 수 있어요. 여기는 텔비가 있는 방인데 소파 대신에 이렇게 깔고 농이 이렇게 기대어서 있으면 참 편하고 좋아요. 제가 사용해보니까 여기서 누워서 TV 봐도 되고 앉아서 생활해도 되고 휴대폰 만져도 되고 아주 그냥 바닥에 땅바닥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보세요. 엄청 두툼하지요. 푹신푹신합니다.